국어 분야 정책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 정부의 국정 비전의 하나로 신복지를 제시했습니다. 신복지는 국민들께서 선진국에 걸맞은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소득, 주거, 돌봄, 교육, 노동, 의료, 문화, 환경 등 여덟 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 기준과 중산층의 생활 수준을 지향하는 적정 기준을 설정해 추진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삶의 불안은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소득을 보장해 드린다고 해서 국민들의 삶 불안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려왔지만 양적 확대에 비중을 두었고 국민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와 방식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주거 기본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적정 주거 기준을 설정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거기에 멈춰 있습니다. 적정 주거 기준을 마련하고 최저 주거 기준을 높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주택부터 적정 주거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저는 토지 공개념을 현실화한 토지 독점 규제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 시행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를 토지 운행이 매입 비축하고 그곳에 중산층이 살고 싶어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수준까지 높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보된 토지에 어떤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관건은 공공주택의 품질입니다. 국민들은 공공주택을 많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공공주택만 늘린다면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똑같은 대형 브랜드의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도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은 다른 아파트가 됩니다. 공공주택은 최저가 표준 건설비로 짓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보다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공공주택과 민간 분양주택의 질적 격차를 없애겠습니다.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 주거 기준에 맞춰 설계, 시공, 마감재 처리 등 건설 공정 전반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분양가를 유지하고 품질과 만족도는 높일 것입니다. 공공주택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쾌적한 수준으로 지어 주택시장에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이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방식도 다양하게 설계해 1인 가구, 신혼부부, 40대 무주택자 등도 쉽게 입주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가구별 면적 상향, 층간소음 차단 등 적정 주거 기준을 제시합니다. 침대 사용, 욕실과 냉장고 등의 설비 규격 증가, 코로나로 인한 생활 양식의 변화 등을 반영해 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가족 수에 따라 누려야 할 적정한 수준의 면적과 구조, 층간소음, 실내 공기, 일조량, 친환경 요인 등 구체적 기준을 설정해 용적률만 높인 탁장 아파트가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면적을 1인 가구 31.1평방미터, 공급 면적 약 10평형, 2인 가구 52.8평방미터, 공급 면적 약 18평형, 3인 가구 61.8평방미터, 공급 면적 약 24평, 4인 가구 76.6평방미터, 공급 면적 약 30평, 5인 가구 90.4평방미터, 공급 면적 약 37평형 등으로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을 두 곳 이상 설치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엄격한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작년에만 4만 2천 건으로 전년보다 60%나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바닥 두께는 1999년 120mm에서 2013년부터 210mm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240mm까지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주요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소음과 진동이 덜 전달되는 기둥식 구조 공법 도입,
층고 상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층간소음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그 기준에 미달되는 아파트는 승인을 거부하는 등 사후 인증과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방지 시공을 신규 공급되는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의무화하겠습니다. 침실과 거실은 적절한 일조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모든 방에 적절한 환기와 채광시설을 갖추겠습니다. 친환경적인 구조로 설비하고 냉난방과 전력 사용에 에너지 효율을 높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스마트 난방 시스템 등의 에너지 절약 방안도 기준에 포함하겠습니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적절한 시설도 갖추겠습니다. 의료와 교육 등 필수적인 편의시설의 접근권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최저주거 기준을 높여 주거 취약층을 보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주택정책의 기본이 되는 1인 최소 주거면적을 4.2평 14평방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한 칸보다 약간 넓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터키집이라 불리는 일본의 7.5평 25평방미터, 영국의 11평 39평방미터보다 좁습니다. 영국은 빌트인 공간까지 별도로 규정합니다. 1인 가구의 최저 면적 기준을 14평방미터에서 25평방미터로 공급 면적이 약 8평이 되도록 정하고 2인 가구 30평방미터 약 10평, 3인 가구 40평방미터 12평, 4인 가구 50평방미터 약 18평, 5인 가구 60평방미터 약 25평으로 기준을 상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분한 채광, 수질이 양호한 하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과 욕실, 온수공구과 냉난방 설비, 대피로 등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최저주거 기준을 전면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주거 취약층에 대한 주거 대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주거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의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없애겠습니다. 주거 상향 지원 사업 대상에 지역구 거주자도 포함하겠습니다. 현재 주거급여는 기준이 좁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 많습니다. 최소한 월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도 지급받도록 넓혀나가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지역구를 정부와 지자체가 매입 임대해 지역 커뮤니티 등 생활 SOC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주택정책에서 공공주택 공급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데 집중하고 중산층 주택은 시장에 맡겨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주거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발표 때는 오늘 발표해드린 구상을 뒷받침할 재정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